그럼 이어가지고 네. 세 번째 참가자 만나보시죠. 네. 아까 전에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또 네. 만났던 분이 계세요. 기억에 남는 분이 또 계셨죠. 네. 탁구 선수신데 앞을 바로 모시겠습니다. 네네네. 바로 예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항공 장애인 탁구 선수로 활동 중인 황성이라고 합니다. 와. 사실 저희가 스카웃을 한 거죠? 섭외를 한 거죠? 현장에서 테스트까지 네네. 이루어졌고요. 네네. 저희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또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사실 원래는 아이돌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었는데 네. 불의의 사고로 혹시 조심스럽게 저희가 실례가 안 된다면 그때 당시 몇 살 때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정확히는 21년도 3월 달이에요. 3월 3일 날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던 게 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방송을 준비하는데 한 1년 정도를 거의 쉬질 못하고 연습만 했어요. 그래서 네네. 머리를 조금 식힐 겸 이제 여행을 강화도로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고로 네. 쉬러 갔는데 이제 사고를 이제 정말 이기기 힘들었을 텐데 네.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본인의 진짜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또 들려주시려고 또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. 네 맞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어떤 노래 혹시 준비하셨습니까? 저는 윤도현님의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지나고 나와 지금도 나의 곁에서 자그만 나이처럼 행복을 주었어. 오 가야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고 아픈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든 가야만 해. 혼자서 걸어간다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. 가끔이라도 내 곁에서 얘기해 줄래. 그 많은 시간 살았던 것처럼 오랫동안 소리 없이 내게 살아왔던 너를 사랑해. 네, 잘 들어봤습니다. 자, 우리 황성 씨의 점수 공개합니다. 점수 몇 점인가요? 과연! 우와! 95점으로 축하합니다. 왕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자, 왕자에 앉아 자리 계시고. 네.